아유, 아유, 아유. 제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좀 비켜봐. 자. 안녕하세요, 부두송입니다. 저, 쐐기 던전 12단 깼띠.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나? 이거, 어딨지? 요번주 던전 몇 단 깬거 어떻게 보여드려요? 요건가? 아헤 이거 봐라 12단 깼죠 저. 자 12단 요번에 폭군까지 있어. 변덕의 폭군이었는데 12단 깼어요. 영원한 밤의 대성당. 자 이거 끝내고 전장 왔습니다. 길리아스 전투지 오늘 첫 전장이에요. 오늘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전장. 악사가 여기서 멍 때리지요. 야, 얼라 노일이라더니 운무 있는데? 일로와. 수도사 극장 평화의 거리. 아우 저거 어떡하지? 일로와. 눈뽕 간다 콩콩따. 잡. 아, 나 특성 바꿨지, 맞아. 아, 아까 던전 가느라고 특성을 눈에 는 눈으로 바꿨지. 해탈 이동. 해탈 이동? 좋아요. 민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꽝 대신다. 운무님 대신에 사진 오겠어요. 일로 와, 운무 일로 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나한테 받고 있죠, 운무님. 더 가까이 가야. 지금도 그 사람 받고 그죠? 일로와. 나 버프 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간다 스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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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나한테 사랑받으러 와. 양꾼 일로와. 아 진짜 무적 썼어. 활기. 뭐야? 저 수도사는 보람? 어뽀. 어뽀. 어뽀 누구니? 어뽀 누구야? 굿즈. 고추 사장님한테 고추? 전사다. 전사다운. 어린이. 중상급. 영절. 사절 길고추. 날개 쿠라슴. 사실 기회 고치면은 온 건데. 좋아. 좋아. 암살이다. 암살 뚝배기? 사제 극장. 오늘이 기륭 화복을 점친 자이니 대흉?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이거 특성이 지금 눈에는 눈이네. 아씨. 하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속국감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국감님 감사합니다. 운무 기회고치 없어요. 간다. 해탈이죠? 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나 스폰. 해탈 소환 생일차기. 생일차기.
간다. 마무리. 오케이. 투신. 전설. 전설 투신. 눈뽕. 간다. 콩콩 땅. 투신들. 좋아요. 양꾼. 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든가? 광산 갈 것 같은데. 광 어때요? 뭐야 저기 누구야? 양꾼이 저기에서 감독 김독 쏴! 구속의 사격. 구속의 사격. 얘가 안 피하네. 야, 어, 아! 아, 나 이거 안 속으려고 나름 고심했는데, 아이 바위가 길이 미끄럽네. 뒤에서 떨어졌네. 바위가 미끄럽네. 어, 미끄러워. 야, 이씨. 김덕 싸! 일로 와. 좀 더 가까이 가야. 좋아요. 광이, 광삼, 우리 수비 갔어요. 아, 나도 갈 걸 그랬나? 네. 막 발음하기 힘든 백큐 같은 닉 만들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어, 안 되요. 안 되겠지. 자, 그러면은 레이드 갔는데 백똑탑님 요번에 생석 뽑아주시고요. 법사님 물방 뽑아주시고요. 자, 진기님 위험할 때 그거 해주세요. 어, 우리 진기 두 명인데 누구 말하는 거죠? 백똑탑님. 보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공장이 너무 힘들어. 완성된 글씨로. 보기 좋은 글씨로 해야죠. 온다. 수일. 수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수일. 그거 신수네. 난 차일 한번. 네. 야, 저 냉중이랑 양꾼이랑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양꾼도 만렙. 냉중도 지금 만렙인데, 어, 냉중님 도망오고 있어. 야, 근데 양꾼이 때리는데 왜 이렇게 피가 안 다냐? 냉중님 아파하고 있어.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여러 명 말고 한두 명 들어와봐. 냉중님이 이제 여기 깃발 봐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내가 가서 양꾼을 혼내줘야지. 양꾼 혼내. 어디 갔지? 어? 아, 뭐 그럴 수 있, 없을 수 있어. 어. 나도 맥주! 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나도! 나도 맥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요즘 투기장 하는 사람 많은가요? 투기장 하는 사람 많나? 글쎄요. 전 투기장을 잘 안 해갖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자! 등대로! 오!
우리 양꾼님 분기 탱천했는데 어 투기장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쟤들 기방이야. 기방이라 하면 어 옛날 먼 옛날에 어 기생들이 춤추고 노는 술 마시는 기 어 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우 이런 말 미안해요. 네 하긴 밸런스 때문에 많이들 떠나가긴 했을 거예요. 투기장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와우 밸런스가 좀 너무 안 좋아요. 그렇군요. 솔로 된 김에 와우 한 달 시작해볼까요? 어서오게. 어서오게 형제여. 어서와. 어서. 형제여 어서오게. 그렇습니다. 재방송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채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로분들이 많죠. 그것도 더 극심한 건 남자분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성 BJ들이 방송하는 곳에는 남자 시청자들이 많고 그와 반대로 남자 시청자들이 방송하는 곳에는 여정들이 많은데 왜 내 방송에는 이렇게 남자들만 많은지 아주 고추대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성 시청자분 한 분이라도 보일라 쳐갖고 제가 개수작이라고도 부릴라 치면은 야! 어디서 개수작이냐? 아이 부도선님 사랑해요 하면서 남자들한테 고백을 받게 일수지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이제 학교가 끝나고 신발장을 열었는데 러브레터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스티커는 빨간색 하트였죠. 아 이건 여자 가기도 하고 열어보는 순간 형님 저 집에서 팬티만 입고 형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4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 선물 고맙습니다. 별풍선 선물로 방송 후원국 선물로 방송국 후원 선물로 야 이게 다음 애드립이 생각나지 않아요. 잘됐다. 요대로 마무리할게요. 나두맥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제 나이만큼 별풍선 쏘셨나요? 30개 방송국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뿌잉뿌잉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방송국 후원 별풍선 선물 고맙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애드립 떨다가 이겼어. 고맙습니다. 쭈니어린이님. 그리고 우리 또, 거시기, 누구야? 어, 드워프 할배님. 두 분, 별풍선 방송국 후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외에도 또 추천 눌러주신 분들, 업버튼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12단 깼어요. 이거 널리 널리 소문 좀 퍼지, 어, 소문 좀 퍼지게 해주세요. 홍익부두. 널리 사람을 이렇게 부두 12단 깬 거 여기저기서 소문 좀 내주세요. 홍익부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드립만 떨다가 전장 끝났네요. 후드분들 잘해갖고 고맙습니다. 처음에 수력작업장에서 피 터지는 혈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겼군요.